주말에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분들 많이 계시니까 주말에는 조금 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시끄럽다는 건 그만큼 편의시설이 많다는 거니까 아, 그렇죠. 누릴 것도 많다는 거니까 아, 바로 앞에 저 네. 지나오는 길에 다 있어요. 메인 거리, 개동 정말 메인 거리. 입지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크네요. 아까 저희를 맞이해주신 분이 이전 세입자분이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 그분 코스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도 없는 궁, 쌍궁을 온전히 산책하며 누리는 게 정말 이 한국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궁책.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진짜 대박 그러겠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네. 가격이죠. 가격 오픈할게요. 가격 어떻게 해? 근데 여기가 약간 좀 개동 메인 골목이라서 월세가 좀 나갈 것 같은데. 비싸겠죠. 그러게. 전세 2억에 2억. 플러스 월세 30. 2억에 아, 30. 월세 30. 아~ 딱 맞다. 반전세인데. 네.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 자, 이렇게 새 집을 다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골라야 됩니다. 어렵죠? 좋아요. 진우 코디님은? 저는 일단 뷰가 좋았어요. 뷰가 네. 잊을 수가 없어. 나 내일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갈 것 같아.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조금만 나가면 정말 걸어서 그런 공을 마음껏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죠. 근데 저는 확실해요. 확실한 게 있어? 네, 저 확실해요. 저는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라에 살게 됐는데 그 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 지 매력을, 매력을 아~ 너무 느끼고 싶은데 그것들이 많이 보이는 맞아. 것과 근데 신혼 때 저렇게 또 한옥에서 한번 살아줘야 되거든요. 성만 위한 건 아니에요, 여기. 거기다 성곽이 낙성공원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렇네요. 여기서 같이 데이트할 만한 그런 곳이 없는 것도 아니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플러스로 그냥 전세고 월세가 없고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아, 맞아. 배우시. 자, 우리의 선택은 성북구 성곽길 미니아노 커버! 이제 우리가 됐어! 커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뭐.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확실히 노코디님이 잘하긴 잘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야 좀 감을 잡으신 것 같고 프로그램이 지금 몇 회가 됐는데 지금 이제야 이제 일 좀 하세요.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할 때 좀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아, 저기 끌지 마시고요. 아이고. 자, 다음 집 함께 보시죠. 마지막 매물은요,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요.